오늘 뉴턴의 사과나무를 발견한 곳은 강원도 고성에 자리한 해수플랜트 연구센터입니다. 아무리 시원한 바다를 끼고 있어도 8월의 열기에는 장사 없죠. 자꾸 리모컨에 손이 가는 마음. 어? 온도를 너무 낮추는 거 아닌가요? 공공기관 적정 온도를 넘어서는데. 여유로운 표정의 이분. 뭔가 믿을 구석이 있나 봅니다. 지금 이제 해수냉난방 기술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실용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에 이제 60RT 히펌프를 적용해서 냉난방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한 5-600평 정도의 건물을 냉난방할 수 있는 규모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저희가 500RT 히펌프를 개발했고 작년에 1000RT 텐덤 히펌프를 개발했는데 그것들은 각각 한 5000평 내지 1만평 정도의 건물을 냉난방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필요하는 어떤 지구단이나 또 더 큰 지구단은 그것들을 병렬 조합해서 충분한 열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실용화 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이용한 냉난방 기술이라니 신기하네요. 비밀을 간직한 바다의 베일을 벗겨봅니다. 고성 앞바다 깊은 곳에서 끌어온 심층수. 냉장고에서 막 꺼낸 듯 시원한데요. 심층수의 차가움을 냉난방 기술에 이용했습니다. 열은 이동하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판행일경기라 부르는 건데요. 판이 이렇게 겹쳐져 있고 한 개 판에는 해수, 그 다음 판에는 담수, 해수, 담수 이런 형태로 흘러가면서 해수에 있는 열, 냉기나 온기를 옆에 있는 담수로 전달해주는 그런 기계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층수를 가지고 냉방을 할 때는 심층수가 들어와서 이쪽 판으로 지날 때 옆으로 흐르는 담수를 찾게 만들어 가지고 그물로 보내면 냉방에 바로 설 수가 있고요. 물끼리 열을 주고받는 해수용 열 교환기. 낮은 열을 높은 열로 만드는 히트 펌프. 보온병 같이 열을 물로 저장하는 버퍼 탱크. 해수 냉난방 기술인데요. 현재 이런 저 히펌프를 냉방을 돌릴 때 해수의 역할은 냉매가 응축을 할 때 필요한 잡열을 해수가 받아줘서 이 히펌프가 돌게 되기 때문에 그 해수의 응축열로서 예를 들어서 3정도를 보내면은 전기에너지 1만 가지고도 4 내지 6 정도의 냉방을 할 수 있는 열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히펌프는 전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은 전기를 아낄 수 있는 그러니까 4분의 1 내지 6분의 1 정도의 전기만 가지고도 우리가 필요한 뭐 4 내지 6배 정도의 냉방기를 만들 수 있는 기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난방의 경우는 냉매가 기체가 될 때 해수의 열을 뺏고 액체가 될 때 열을 뿜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냉방의 경우 심층수가 냉매를 대신하는데요. 심층수 자체가 약 2도씨로 차갑기 때문이죠. 2도씨가 어느 정도냐고요? 집에 있는 냉장고 온도와 비슷하다면 아시겠죠? 냉매를 조절하는 전기도 줄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죠. 해수를 에너지 절약 외에 아예 전력으로 이용할 수는 없을까요?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바다가 에너지가 된다면 가뜩이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겐 희소식이겠죠? 바닷물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햇빛을 받는 따뜻한 표층수, 물 속 깊은 곳에 있는 차가운 심층수. 기본적으로 이 둘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 몸을 순환하는 혈액처럼 바닷물은 열을 실어 나르죠. 열이 이동할 때 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게 바로 해수 온도차 발전입니다. 해양 온도차 발전 시스템은 해양 표층수와 표층의 해양 표층수와 따뜻한 바닷물과 깊은 곳의 차가운 해양 심층수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만드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 내에서는 따뜻한 바닷물인 해양 표층수는 증발기란 기기 안에서 사이클레로 순환한 냉매와 열기관에서 시스템이 열을 공급해주고 응축기라는 기기 내에서 차가운 심층수와 냉매가 열기관에서 그 바닷물로 열을 방열시킴을 통해서 냉매가 계속 순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력을 터빈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히트펌프와 비슷하지만 단순히 열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열이 움직이는 순간적 운동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 전력을 생산하죠. 이 역할을 하는 장치가 터빈입니다. 해수의 온도차가 클수록 열이 활발히 움직여 유리하겠죠. 현재 이 플랜트는 현재 20kW급 약 2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일반 가정에서 전력을 약 3에서 5kW 정도 사용한다고 봤을 때 현재 이 플랜트를 통해서 일반 가정에 공급을 한다면 약 5가구에서 최대 7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수 온도차 발전은 1881년 프랑스의 달손벌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건 1973년 석유파동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인도에 이어 네 번째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인도는 취수관 파손으로 실험이 중단되었지만 미국은 바다와 땅에서 모두 온도차 발전에 불안듯이 성공했죠. 일본 또한 다수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온도차 발전 시스템을 실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해수열이 풍부한 적도에서 이용하는 게 필요한데 적도에 이용할 때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해수의 열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이용할 때는 보다 좋은 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쓸 수 있는 태양열, 지열, 소각열, 온관열들을 잘 복합해서 복합열은 온도차 발전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한 기술 체계로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해나갔습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들은 많은데요. 멈추면 의미 없는 풍력 발전. 밤이면 맥을 못 추는 태양열. 겨울이 두려운 해수 온도차 발전까지. 고유의 약점들이 있죠. 이를 상호 보완해줄 복합 발전기는 미래의 열쇠가 되겠네요. 특히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의 가능성은 무궁합니다.
저희는 지금 저 블루 아일랜드, 블루 캠퍼스, 블루 포트 이런 걸 실현하는 쪽에 목적이 있는데요. 모든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많은 해석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해수열이 풍부한 적도 지방에서는 해수를 가지고 전기를 절감할 수가 있고, 조금 필요한 전기를 그 해수 온도차 발전 갖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 되면은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모든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도 지역에 이런 해수열을 이용하는 냉난방 시스템, 온도차 발전 시스템을 가지고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모든 생활과 산업이 가능한 그런 청정한 생활 산업 기반으로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의 꿈입니다. 에너지 전쟁.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류의 골칫거리인데요. 온도차 에너지 발전기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이상의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발전. 보다 현명하게 미래를 다지는 지름길이죠. 비밀을 간직한 바다. 다음 주 이 시간 블루캠퍼스 제2부에서는 팔방미인 해양 심층주를 만나봅니다. 세균을 허락하지 않는 고고함과 풍부한 미네랄을 간직한 해양 심층주. 그 화려한 변신을 기대하세요.